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은 오뚜기 진짬뽕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드실까요? 안녕히 계십시오. 맛있다. 예. 와. 와, 제대로다. 딱 맛있게 됐다. 와, 돈 믿지 말았어요. 뭐 김밥 한 줄 2만 원이야 뭐. 이거 입에 안 가는데 이거. 좋다. 맛있다. 뭐가 달달하다. 응. 아. 오늘 와라면 잘 삶았다. 면이 별로 없죠. 한 개도 안 퍼졌다. 면이 별로 없죠. 이거 굴도 한번 드셔보십시오. 그럴게요. 아, 굴향이. 굴 한 개 싸다. 마민이. 마민이 뭐 몰라. 라면이 양껏 몰랐고 없는데? 김밥. 됐다. 그거 맛있다. 됐다가. 야, 김밥 이거 맘 먹고 먹으면 천천히 막 따뜻히 먹거든. 근데 이만한 거 따뜻히 못 먹겠어. 못 먹을걸요? 너무 커가지고. 아, 얼큰하다. 물에 파에 굿. 면발이 기가 막힌다. 와.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. 아, 와. 진짜 한 개도 안 터지네. 굴을 여니까 재밌네. 당연히 별미네. 으흐, 라면 없다. 이거 낭패가 있나? 그렇네요. 팔을 이렇게 커트 들어야겠다. 맛있네요. 괜찮죠? 이게 고기도 낫고. 이게 맞네. 많이 끓일 땐 이게 맞네. 맞더라고.
티셔츠 양말 다 흰색이에요. 양말 흰색이죠. 저는 흰색 양말 빨리 그래요. 저도요. 아니요. 진짜? 네. 나는 무조건 양말 흰색이에요. 옛날부터 그랬어요. 성격이 똑같으신 저하고 제 아버지하고 또 똑같으시니까. 나는 검정색을 더 많이 신거든 사실. 뭐야? 유일하게 안 신는 데가 당연히 있다. 어쩔 수 없으니까. 집에 검은 양말 두 개나 있어. 저 두 개 있어. 당연히 있잖아. 경장 입을 때. 맞다 맞다. 아 근데 굴 넣고 김밥 먹고 해서 그런지 배도 부르다. 배는 부르죠. 김밥 영향이 크다. 김밥 영향이 크다. 있습니다. 오 진짜 맛있네. 와. 오뚜기는 확실히 면이 맛있다. 어 맞아 달라요. 오뚜기가 신라면도 그렇고 확실히 아. 면이 맛있네. 면이 강점이 있다. 국물까지 다 먹겠는데? 아니 바닥 긁으신 것 같은데 다들 지금. 어떻게 보면 이게 밸런스가 맞긴 맞다. 맞죠. 맞아. 구성도 괜찮고 다른 거 하나 또 이렇게 넣는. 그런 거 넣고. 이게 진짜 억지로 먹는 느낌이 아니고 맛있게. 아 먹는 느낌. 해야지. 전 다 먹었는데 제 거. 아 제 거 먹을까요? 고맙습니다. 또 먹고 커라. 아, 안 작은데. 한 달 클라야 아이가. 너무 작은데. 아, 잘 먹다. 도라지 생각하면서 지금 또 마무리했어. 디저트입니다. 아, 좋네요. 오늘 또 오뚜기 진짜뽕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대하시죠. 네. 으잇! 성공. 아, 아 건강하다. 건강하다고? 이거 하나 먹고. 아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. 기분 좋다.